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근교에는 9월 말부터 11월 눈이 오기까지 송이버섯이 나는데요. 오늘 2024년 10월달에 송이버섯 채집하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차 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과연 송이버섯을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송이버섯이 나오는 산지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전나무, 소나무 사이로 보이시죠? 아래 자세히 보시면 송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드시는 게 싸게 막힙니다. 근데 따는 재미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위에 방향 보여드렸고 밑에 옆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경사가 상당히 있는 산입니다. 혼자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되고 흥분된 순간인데요. 2024년 처음으로 송이버섯 여행을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왔는데 첫 번째 송이를 감격스럽게도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렷이 보이시죠? 송이버섯. 요거 파는 장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오신 집사님께 선물을 드리자마자 한 개를 선물로 드렸는데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예, 보시면 하나, 둘, 나무 밑에 엄청 큰 거. 와, 너무 감격스럽게 세 개를 한꺼번에 발견했습니다. 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송이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이끼가 위에 살짝 덮여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2024년 멋진 송이버섯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멀리서 보니까 송이버섯이 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멋진 자태. 와, 이 전나무나 소나무 옆에 송이버섯이 자태가, 와, 너무 우아한 송이버섯. 기가 막히죠? 보시면 송이버섯 여러분들을 보여드립니다. 위에는 이렇게 조금 노란 색깔이 있고 우산형으로 이렇게 약간 돼 있고요. 밑에 줄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소나무 전나무 옆을 잘 보시면 이렇게 또 송이버섯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처음 왔는데 엄청 송이버섯이 많네요. 보시면 이렇게 밑에 송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죠. 예, 제가 조심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숨이 좀 찹니다. 보시면 예, 송이버섯 옆에 나왔고요. 또 이렇게 덮어드립니다. 예, 제 느낌상 어마어마하게 큰 송이버섯일 것 같은데, 와, 너무 커가지고 제 손바닥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와, 대물송이. 와, 엄청 큽니다. 와, 이건 손으로, 와, 한 손으로 뽑아지지가 않네요. 와, 예. 와, 와, 5등급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 여러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송이버섯 따러 볼 때는 항상 무전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서 무전기 소리가 들리시죠? 예, 5등급, 제 손바닥마다 더 큰 5등급 땄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제 손이 한 요 정도 되니까요. 제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예, 어마어마한 대물송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송이버섯을 제가 찾지를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대물송이가 하나 옆에 있네요. 와,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뭐 저는 이거 두 개만 그냥 끝났습니다. 와. 와,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줄기라. 이 초보자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근데 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송이버섯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보시면. 와, 손바닥만한 거 두 개. 항상 송이버섯은 옆에 캐고 나면 바로 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물송이. 와, 잘 뽑아지지도 않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방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두 개 다. 어마어마한 대물송이 두 개. 여러분,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위 한번 배경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접 경험하시라고 서서 저는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와, 대물송이 두 개, 손바닥 두 개만, 손바닥 두 개보다 더 큰 두 개 오늘. 야, 향이 온 산을 진동합니다. 와,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따고 난 데는 이렇게 잘 덮어주셔야 됩니다. 예. 덮어주시고 다시 대물송이 두 개, 손바닥보다 더 큰 보여드립니다. 예, 한동안 땀했는데요. 또 한 군데서 새 송이버섯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옆에 전나무가 있고요. 저 위쪽에도 전나무가 있죠. 예, 보시면 바로 앞에 4등. 와, 이거는 진짜 1등급입니다. 정말 제가 봐도. 그리고 위쪽에도 바로 위에 하나 또 있죠. 또 옆에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완전 땅속에서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땅에 완전 솔잎을 이렇게 묻혀 있어요. 이거는 캐나마나 1등급. 옆에 두 개가 나란히 1등급 두 개가 나란히. 와, 오늘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제가 서서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찍느라고 좀 많이 시간을 할애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네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살짝 위에만 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펴보시면 송이버섯, 어우, 상당히 크네요. 예, 이렇게 송이버섯이 숨어 있습니다. 와, 줄기도 어마어마하게 굵습니다. 좋은 사이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이렇게 하면 여기도 줄기가 아마 가려져 있는데 한번 저 위에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거 캐는 장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밑에 잘 하시고. 와, 여기도 줄기가 엄청 굵습니다. 생각보다는 엄청 줄기가 굵어서 잘 캐야 됩니다. 예. 와, 이것도 2등급이네요. 2등급. 어마어마하게 줄기 굵습니다. 예, 2등급 켰습니다. 예, 다시 달 덮어주고. 이게 지금 10월 초라서 그런지 1등급, 2등급이 많이 올라오네요. 예, 드디어 2등급 두 개, 왼,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2등급이 되겠습니다. 2등급.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켰습니다. 와, 햇볕에 송이버섯이 빛나고 있습니다. 옆에는 전나무가 있고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예, 여기 앞에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저 뒤에는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뒤에도 지금 송이버섯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우선 앞에 있는 거 세 개 펼쳐보겠습니다. 보시면, 아, 이렇게 이쁘게 한 개가 나왔고요. 그 옆에 1등급. 아, 이것도 거의 1등급입니다. 여기도 1등급. 이렇게 지금 세 개가 1등급이 있고요. 뒤쪽에 나무 밑에도 보시면 하나,
예, 나무 밑에 두 개가 있네요. 총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예. 1등급 세 개, 저 뒤쪽에 2등급 두 개, 이렇게 총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오늘 축복받은 날이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 근교 소미밭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네 사람이 갔는데요. 다 가비지 백에 한 20개 이상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송이를 수확한 분들 계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애물 송이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